위기에 처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희망 상권 사업에 경기도 포천 일동 상권과 오산 문화의 거리가 선정됐습니다. 4개 시군이 참여한 팽팽한 오디션 현장에 경기 북부 김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상권이 침체된 포천시 화동로.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과 추억의 병영 체험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 살리기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고 화합하고 참여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상권을 재생해서 소상공인과 주민, 관광객이 행복한 그런 마을을 만들고자 화동로 문화의 거리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희망 시군의 접수를 받은 후 현장 평가를 통해 시흥, 안산, 오산, 포천 4개 시가 최종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평가단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곧이어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공개됩니다. 전문가 점수 60%와 청중평가단의 점수 40%를 더해 심사한 결과 포천 일동 상권과 오산 문화의 거리가 경기도 희망 상권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평가 기준은 상권에 지원하는 게 얼마나 시급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이 얼마나 적정한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각 상권은 최대 10억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 일동면은 군사 도시로서 테마가 없는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일동면에 랜드마크를 하나 개발을 하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일동면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 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 문화의 거리는 청소년과 20대 초 고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뷰티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 문화의 거리가 많은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기회로 해서 10억 원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좋은 뷰티 거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선정된 상권에는 경영진단 컨설팅과 공동체 위기 극복 프로그램,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 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휴머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단연 사업이지만은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2개 상권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해 총 8개의 희망 상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